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규직과 친인척입니다. 지난달 30일이죠.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총 5개의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3,048명 중 11%에 달하는 333명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친인척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였는데요. 감사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반직 전환 시행안을 수립하고 시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당 공사의 무기 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거나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해임하라고 서울시장에게 통보했고요. 감사 대상 기간 중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72명은 신분상 조치 요구를, 그중 29명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애 어린이와 환자 권리입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국내 최초로 장애 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지정했습니다. 이 장전엔 윤리적 측면의 7개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장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선 입원과 퇴원 과정에서 내원 환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가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발레 파킹과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강남 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 일대를 중심으로 발레 파킹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 단속은 오전과 오후 각각 26명의 인력이 투입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는데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또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 대행 영업용 안내 부스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 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인데요. 발레 파킹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이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